갑자기 연기를 하겠다 했을 때 네. 부모님은 별 얘기 안 하시던가요? 의아해하시긴 했어요. 왜냐면 좀 내성적인 조금 뭐 장난치고 막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하지만 뭐 손 들고 뭐 어디서 발표를 한다던가 아니면 아 저는 사실 세상 쫄보고 군대 전역하기 전까지 불을 켜고 잤어요. 방에서 귀신 나올까 봐 무서워. 그러니까 나랑 비슷하네. 무서운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알죠. 전 진짜 무서운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전 지금도 무서워. 지금도 무서워. 그러니까 겁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화를 정말 안 내거든요. 전 지금도 식당에서 여기요 이거 잘 못하거든요. 그럼요. 딱 콜라 먹고 싶지 않아? 같이 간 친구들이 여기요 콜라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주고 워낙 그런 성향인 걸 아시다 보니까 네가 용기를 냈다고? 좋아. 뭐든 하는 건 좋아. 네가 왜냐면 그치. 목표가 없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긴 거는 너무 이제 좋다. 좋은 현상이다. 네. 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좀 어떤 길을 가시다가 육사를 다니시다가 이거를 이제 갑자기 이제 전업을 하셔가지고 은행원이 되셨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좀 한참 이제 연세가 드셔서 제가 이제 연기를 이제 갓 시작할 때쯤에 동문회를 또 나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동기분들이 이제 원스타트 스타라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저희가 그때 조금 형편이 좀 좋지 않았을 텐데 술이 거나하게 취하셔가지고 성훈아 너는 한 눈물만 봤으면 좋겠다. 네가 기왕이면 연기 선택하면 좋다. 대신 다른 마음 먹지 말고 기왕이면 한 곳에만 정진해라. 그 말씀을 좀 그 힘들 때마다 많이 되시겠던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저 성훈 씨의 집안에 대한 얘기가 한동안 좀 굉장히 좀 이게 많이 좀 떠돌았어요. 네. 이게 그 아버지 누나 이 뭐 두 분이 다 공부를 굉장히 좀 잘하셨고 사촌들도 법대 의대 의사 변호사 와 이게 뭐 친인척들이 이러다 보니까 뭐 이제 성훈 씨가 한간에는 재벌이다 뭐 이렇게 금수저다 예. 예 이런 오해를 좀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냥 사실 그렇게 넉넉한 집안에서 자라지 못했고 왜냐면 또 IMF 이후에 또 많이 좀 힘들어 여러분들이 힘드셨지만 저도 근데 그 중에 하나여서 좀 쉽지 않았는데 아버님이 은행을 다니셨다고 그랬죠 그 당시에 네 은행을 다니시다가 이제 IMF 때 퇴직을 이제 하시게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이 IMF가 모두 뭐 힘들었지만 금융권이 특히 그렇죠. 저희 그 직격탄을 맞은 곳이거든요.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엄청 가난해지면서 정말 사비 말고는 어떠한 그거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로 무슨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랑 친한 친구들이 햄버거 가게 들어가서 햄버거 먹자. 근데 햄버거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그냥 저는 계단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그때 가장 친한 친구랑 다퉈가지고 한 세 달 정도 말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사정을 아니까 쓱 나와서 야 박성훈 내가 빌려줄 테니까 먹어 그러더라고. 자존심 또 상하니까 아 됐어 안 먹어.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면서 나 돈 없어서 애들 다 햄버거 못 먹는데 나만 못 먹고 있어 막 울기도 했고 제가 일병휴가에서 상병휴가 나올 때 8개월이 걸렸는데 얼마나 8개월 오랜 기간이에요. 그렇죠. 8개월 만에 엄마 나 휴가 나가 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아 성훈 안 나오면 안 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엄마 아빠 밥에다가 그냥 물만 알아서 김치만 놓고 먹고 있어. 네가 나 휴가를 나오면 내가 단돈 5천 원이라도 줘야 될 것 같은데 절대 엄마 지금 줄 돈이 없으니까 휴가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야 부모님이 오죽하시면 그 휴가 나오겠다라는 아들을 안 나오면 안 될까라고 참 부모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싶네요. 울었죠 그때도. 네. 그죠. 아 이게 눈물이 나죠. 서러워서. 근데 속상함이 제일 컸죠 뭐. 얼마나 돈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할까 싶어서 전화 끊고 나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를 잠깐 몇 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집값들이 이제 많이 떨어져 그래서 몇 년 동안 이제 뭐 중개사 임대료랑 저희 집 월세랑 뭐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돈이 지출되는 돈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뭐
가지고 있던 작은 빌라도 이제 처분하게 되고 점점 악화돼서 그런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란한 위치까지 갔었던 거죠. 근데 다행히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용돈 받았었죠. 휴가 나온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제대하기 전에 말년 휴가 나와서 알바 자리부터 알아본 거죠. 바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야겠다. 아, 그래요. 근데 기왕이면은 조금 이 부촌의 기운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담동이나 압구정에서 알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구정 로데오를 그냥 가게마다 그냥 들어가서 혹시 알바 안 구하세요? 알바 안 구하세요? 그래서 어떤 그냥 운동화도 팔고 옷도 파는 멀티샵 매장이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여기 앉아봐. 막 저를 조금 면접을 이렇게 보시더니 이 친구 괜찮은 것 같네? 내일부터 출근해. 오. 지금 죄송하지만 화요일부터 출근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제 저녁을 하고 와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뭐 손이 좀 많이 가네. 박성호 씨. 정말 손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손이 많이 네. 가. 그러니까 지금 지나니까 이렇게 좀 예,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얘기하는 예, 거지 사실은. 당시에는 뭐. 아무래도 연극할 때는 정말 힘들었고 처음 극단에 있을 때는 1년에 5만 원을 벌었어요. 1년에요? 1년에. 1년에 5만 원 번 적도 있고 이거 연극할 때 한 7년 정도 같이 룸메이트랑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송강호 선배님 집 같은 데 있잖아요. 진짜 한 60~70년 되고 그 창문의 높이가 지면이랑 똑같고 네, 그런 집에서 누나한테 빌려가지고 다다리 갚으면서 한 7년 정도 살았었는데 장마철만 되면 싱크대가 역류해가지고 정강이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거실에. 근데 이게 콘서트까지 다 하면 감전사잖아요.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퍼내야 되는데 뭐 쓰레받기로 뭐 이런 걸로 퍼내는 게 한계가 있고 그래가지고 겨울 솜니부를 꺼내서 그걸 둘이 적셔가지고 화장실 가서 짜고 벗겨서 짜고 이런 거를 7년 내내 고생하셨네. 그러다가 이제 기왕이면 아르바이트를 내 일과 관련된 거를 좀 해보자. 하고 싶다 해서 뮤지컬 극장에서도 일하고 거기서도 뭐 티켓 받고 이런 거 하고 앞에 이제 바람잡이 같은 거 했어요? 네, 그런 것도 하는. 성우 씨가 어떻게 좀 바람을 잡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그냥 연기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했죠. 어떻게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아, 저희도 뭐 많이 해봤으니까. 아, 예. 근데 뭐 그게 만족스럽게 잘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단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한 번도 다른 걸 해봐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각인이 됐나 봐요. 아버님 말씀. 성훈아 너는 한 길만 봐라. 네가 뭘 선택하든 결정하든 그건 상관없으니 네가 하기로 결정했으면 한 우물만 끝까지 팔아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빨리 자리 잡아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생각으로 매체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사실 부모님 때문에. 그 손 놓으시죠. 남의 이해 상관 말고. 이 여자가 실패잖아. 우리 데이트하러 가자. 싫거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셔가지고 웬 일이냐고 그랬더니 다른 남자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드님이시죠? 그래가지고 그때 봤는데 여기 동네 서울 어딘데 아버님이 지금 쓰러져 계신다. 몸을 못 가누신다. 그래서 지금 당장 여기로 좀 와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그 신용카드를 배달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훌쩍 넘으시고 지하철은 공짜니까 공짜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이 카드 배달을 일을 하셨는데 뭐 어디인지 모르지만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곳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고개 숙여서 여기 손가락 놓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피가 쏠리면서 앞에 있는 혈관이 아마 터져서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진짜 슈퍼맨 같이 느껴지고 우리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그런데 그 뇌출혈로 이렇게 왠지 한쪽을 못 쓰시는데 그렇게 강인해 보였던 아빠가 누구보다 약해진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을 마주하기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음식도 완전히 간 음식만 드시고 말도 혀도 반이 마비가 되니까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게 되게 뭐 속상했죠. 지금도 속상하고 지금도 종종 말씀하세요. 주말 드라마 하나 더 해. 병원에서는 다 환자분들 일찍 주무시니까 그렇죠. 미니 시리즈 같은 거는 조금 보기 어렵거나 재방송 때 봐야 그쵸, 되는 경우가 그쵸. 많은데 그거는 실시간으로 옆에 이 같이 환자분들이랑 같이 보시니까 내 아들이 저기 나오니까 되게 뿌듯해하셨고 하나뿐인 내 편 할 때 하나뿐인 내 편 할 때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저희 가족만 있는 단체방에 요 역할에 캐스팅됐어요 아니면 조금 호평이 있는 기자들에게 보시라고 기분 좋으시라고 이제 전달을 드리는데 말고 저희 친척 단체방이 있거든요 제가 이거 링크를 올리면 30초 만에 바로 넘어가요. 아버지가 여기서 공유를 하시는 거 보고 굉장히 많이 뿌듯해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이렇게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네? 진짜 누나는 좀 요즘 뭐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아니 카톡 프로필 사진에 그렇게 제 사진을 올려놓고 얼마나 좋아. 매 작품 좋아. 포스터 사진을 올려놓고 그래놓고 아이가 있어서 이제 유치원이 다닐 거 아니에요. 유치원 엄마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나를 박동훈 엄마인 거 다 알고 그렇게 사인을 받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지? 너? 아니 저희 카톡 프로필을 다 보여주고 이러고. 그냥 좋아서. 아이고 고맙죠. 네, 네, 좋죠. 좋잖아요. 네. 너무나 기분 좋아. 귀엽죠, 귀엽죠. 아 어쨌든 이제 성우 씨가 이렇게 잘 되니까 또 우리 가족분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아 너무 좋죠. 이게 또 진짜 힘든 시기를 이렇게 또 겪고 오시고 나서 이렇게 또 성공을 하면은 더욱더 그 기쁨이 몇 배예요, 몇 배. 저 연극할 때 돈 없을 때 매형이 그것도 누나 몰래 너무 멋있게 밤까지 밥 먹다가 집에 들어가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돈 찔러주고 하셨거든요. 그래, 그래, 그런 거 있어요. 매형 정말 좋으시다. 네, 그래서 제가 매형을 이제 몇 달 전에 서울에 오셨을 때 저 좋은 음식도 사들이 그때 너무 뿌듯해. 뭐 사주셨어요? 그때 소고기 먹었어요. 아, 참 진짜 부모님을 위해서. 아 부모님한테는 이제는 다달이 용돈을 조금 챙겨드릴 수 있는. 멋지다. 그렇게 된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게 한 얼마 됐습니까? 그게 한 3년? 저희 어머님이 조금 무뚝뚝한 스타일이시거든요. 네. 저희 스킨십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엄마가 저를 콕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럼. 많이 기쁘셨는지. 아 그럼요. 예, 예. 아 그럼.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정말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뿌듯하죠. 아니 그 성우 씨가 부모님을 생각하면 못내 좀 죄송한 부분도 좀 있다 그래요. 아 그거는 제가 KBS 연기대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을 때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상을 받아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좀 즉흥적으로 이제 말을 해야 되니까 여러 뭐 기획사 관계자분들이랑 뭐 누구누구 감독님 작가님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서 딱 나오는데 아 부르려고 하겠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전화를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언급을 꼭 했어야 되는데 엄마 너무 미안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정말 괜찮다고 긴장하면 볼 수 있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거의 목소리가 떨릴 정도로 그렇게 긴장을 했었어가지고.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아, 하나뿐인 내 편의 홍석구 감독님, 김사근 작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났어요. 네. 문자가 왔더니 성훈아 엄마는 정말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 왜 엄마 아빠 얘기 안 했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 다음에는 언급 좀 해줘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번에 언급을 했죠. 아니 그 딴 데서 했지만 혹시 뭐 부모님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사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또 성훈 씨에게 또 큰 그런 또 힘을 주신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지금 부모님이랑 약간 냉전 중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사소한 좀 그래서. 이거 잘 뭐 원만하게. 뭐 그럴 수 있어요? 아 부모님 뭐 잘 되고 있는 거 맞나? 부모님 큰 냉전은 아니죠. 아 어머님이 자꾸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마흔인데
그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아, 이래라 저래라 너무 많이 매일, 매일 해요. 매일. 네, 매일 너무 많이 하시니까 네, 잠깐만 이제 좀 좀 시간을 둬야겠다. 아. 네. 자 어쨌든 박성훈 씨는 지금 부모님과 냉전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 아니 그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럼요, 그럼요. 뭐. 아니 뭐 그. 아, 예, 그건 아니지. 따로 연락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거 예. 이거 방송에 혹시 나가면 또 연락 온. 야, 그래도 방송에서 그거를 또 그거를 그렇게 해야겠니? 뭐. 어, 남들이 또 연락 와서 지금 뭔 일이냐고 또 다 물어본다. 너는 왜 그러니? 아, 그럼 또 여기서 얘기해야 돼. 그러면 또 좀 안 하면은 또 부모님이 또 입장이 이상해지신다고. 아, 엄마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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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일단 항상 걱정거리였던 이 막내 아들이 요즘 이렇게 많은 분들의 관심도 받고 응원도 받는 배우가 되어서 이렇게 죽기까지 출연을 하게 되었어. 항상 늘 허약하고 내성적이고 소심했던 아들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덕분에 진짜 한 가지 목표만 보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다. 뭐 최근에는 어머님이 지나친 잔소리에 조금 뭐 다투기도 했지만 조만간 연락드리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카메라 넘어 브라운관 넘어 잘 전해지기를.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